자, 이번 로얄 럼블은 뭐 새롭게 도전하는 뭐 여러 명의 선수가 있었고 미국 선수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로얄 럼블 왕좌에 앉아봤던 네. 맛을 봤었던 두 명의 선수 미스트와 무릎의 대결로 네. 압축이 되네요. 네, 4강전에서도 정말 치열한 예. 모습을 펼쳤었고 로얄 럼블 미스 선수가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두 번 이제 그리고 무릎 선수가 타이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무릎 선수가 우승하면 3회 연속이라는 연속.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사연은 시즌 6 때 치열했었죠. 네. 미스티가 로테이션을 돌리고 레저렉션을 격침하는 그 순간에 등장했던 무릎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레저렉션은 결승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3몬스터는 3, 4전을 밀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연까지도 얘기한다면 역시나 미스 선수는 많이 일을 갈고 있을 거고요. 자 돌아온 미스티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두 번째 우승일까요? 아니면 무릎 선수의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이 달성이 될까요? 바로 이제 결승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미스티 화물의 현재 여러분들 안내 드립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속시 휘날리던 열정이 한 대 뭉쳐 사나이의 로망은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 이 세상 하나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아약한 나를 가두고 마침내 한계를 뛰어넘어라. 테켄 캐시 로얄 럼블 대만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론 본능과 다른 이 두 명의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매치업이자 최고를 겨루는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네 오늘 경기 성적 6승 1패 네, 그만큼 월등한 경기 능력 보였다는 거예요. 미스 선수 자 A그룹의 최후의 승리자 미스트였고요. 자 오늘의 경기 정말 치열하고 뭐 브라이언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증명시키는 무릎 선수의 브라이언이에요. 네 6승 1패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으로 만났어요. 자 미스 대 무릎, 무릎 대 미스티. 경기를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미스티 선수가 정말로 무서웠던 건 상대의 어떤 플레이를 예측을 하고 준비해왔던 판짝의 능력. 반면에 정말 기본기 없고 기복이 없고 정말로 단단한 운영 그러면서 병으로 몰았을 때 화끈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언의 공격력 무릎. 네. 자 이게 두 선수의 어떤 잔기이자 지금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아자젤 챔버의 랜덤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미스 선수는 이제 다시 한번 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침대 철권이라고 불리는 그 자, 철권. 누워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볼게요. 자, 한 번의 실수는 바로 패배고 오전 3선 승리이기 때문에. 네. 자, 분명히 상대에게 어필을 던져놓고 또 뭔가 속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매치예요. 라운드 관리가 중요할 거라 보이고요. 시작하자마자 미스 눕고 시작합니다. 한 방 때렸고요. 한 방 때리면 뒤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원, 투, 원. 약간은 미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무릎을 잡아낼 때 피리버가 몇 번 들어가면서 잡아냈었고 그 피리버가 막혔을 때는 네. 오히려 내주면서 결승전으로 간 건 레저렉션이었거든요. 그 미 선수의 특징은 역시 잡기. 네, 잡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좀 어프도 많이 썼었는데 예. 자 그런 플랜은 요즘 잘 안 씁니다. 단기간에 속보주는 그런 용도예요. 그렇죠. 잡기 두 번 걸리고요. 두 번이나 걸렸죠. 자리 바뀌었습니다만 무릎은 큰 게 없습니다 지금. 참는 거 보세요. 아, 또 잡기. 자, 잡기로 자리는 유지하고 데미지는 빼면서 네. 뭔가 한 방을 터뜨렸을 때 역전할 수 있는 체력까지는 좁혀놨습니다. 루비. 여기서 한 방이면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체력. 아, 윈드미. 이거 아픈데요. 시간도 없는데요. 마무리하니까. 마무리. 아, 윈드미. 지금 뒷무릎을 시작했는데 네, 판정이 증발이 되면서 미스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한 방 싸움이었어요. 자, 약간 뭐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미스터 윈드미. 아르마다. 네, 대표적인 기술. 모든 애드 유저가 저렇게 쓰고 싶지만 미스 선수밖에 안 되는 게 현실. 자, 괜히 닉네임이 춤추고 카포에라가 네. 정말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예상하고 자리 바뀝니다. 자, 기피하고요. 자, 눌러도 화이팅. 네. 자, 일단은 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네, 선수들끼리 싸우면 정말 치열한 네. 네, 그런 싸움이 예, 지금 펼치고 있는데 가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체력을 약간 부끄시키는 성공하는 미스티죠. 네. 원, 투, 원. 아 죽고요. 자 사이드킥 발로 차. 오 거리 조절. 자 일단 싸움 좀 운전 네. 이거 예, 진짜로. 그리고 선수들이 움직이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걸렸어요. 걸렸어요. 떴죠. 이렇게 됐을 때 네. 보통은 미스가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미스의 콤보. 자. 일어나서. 자, 체력이 또 부탁, 시간이 또 없네요. 네, 꿈꿔, 자, 언제, 언제, 바운드, 바운드 무릎 따라가나요? 마법지, 네. 아, 역시 무릎이네요. 미스 선수 아르마다를 시전했었는데, 그걸 예상하고 원잽으로 끊었습니다. 아, 미스 선수 지금 아르마다 판단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만약에 이 타이밍에 어퍼를 씹어주셨더라면, 또 얘기 달라졌겠죠. 일단 예상하고. 그 순간에서 포인트. 네. 아, 그런데 얘는 좀 힙이 교천됐고요. 네. 자, 일단 어퍼 스펀지 사이드키 역시나 원거리에서 부츠버터의 무릎 쏘는 미연의 방면 플레이가 나오는 반면에, 네. 미스는 계속 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단 계속 긁어주는 거죠. 이러다 어퍼 카운트 날 수도 있고요. 하단, 하단 두 번. 노립니다, 노립니다. 노려요, 자, 어퍼 그렇죠, 노리죠. 계속 심어주죠. 무릎을 하이킥으로 누르죠, 그러면. 어퍼라면 하이킥이다, 어퍼 안 맞았어요. 걸렸어요, 드로데버리기 때문에 떴고. 자, 콤보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참죠. 또 한 번 더 들어가죠. 아, 결국은 빼내네요. 에너지 빼내는데 성공. 자, 돌려주고 계속 시간을 지배하는 플레이가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릎 선수는 충분히 여기서 이제 공격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화끈하게 하키트 뭐 이런 거. 그 대대부조수스러운 플레이가 충분 필요한 상황이에요. 너무 참습니다. 자, 빠졌다가 달려줄 것 같으면은 달려줘. 덤블링 후에 갈가먹고 다시 뒤로 빠지고 스피치백듯이 기회를 비켜. 꽤 끝자리 걸리네요. 글쎄요, 이거는 한 방이 나올 수 없는 시간 안 두겠죠. 아. 자, 시간이 없죠. 이러면 네. 때리고 빠져도 되고 누워도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네. 타임 오버. 타임 오버. 젤토퍼까지는 좋았습니다. 경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리셋이냐 두발 젤토퍼냐 이지가 들어갔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계속 갉아먹는데요. 한번 맞고 자, 사이드킥 들어가고 들어올렸고 바운드 위에 추가 콤보. 네. 자, 역시 실수는 없습니다만 자, 무엇때문에 어떤 비슷한 움직임 그리고 갉아먹는 플레이요.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안 보여요. 저렇게 거의 대놓고 대시했거든요. 지금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렇게 자킥 서로 원투 원투 보디 결국 잡히나요? 아, 잡히네요. 하지만 특히 야, 미스티 이러면은 이거 분위기 완전 달라지죠. 네. 어, 두 번. 두 번. 콤보 때리고. 자, 마치 무릎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통발로 선수도 그랬거든요. 통발로 선수 때도. 자, 분명히 본리그에서는 네. 무릎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일단 4강에 붙였는데. 그렇죠. 자, 오늘 확실히 보여줍니다. 시간 또 없고. 작게. 완벽한 패턴 마무리. 야, 미스티 일단 1승. 강하네요. 역시 미스티 또 4강전에서도 그랬고 무릎 뭐 통발음 레전드 팀한테 특히나 강한 미스티 선수의 활약이 여기서 돋보입니다. 자, 첫 번째 세트를 일단 미스티가 가져가고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보였던 미스티 선수의 상대의 어떤 빈틈을 논의 판정이 능력이 네. 자, 무릎 선수에게까지 일단 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단 1승을 챙기면서 무릎 선수 지금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물론 세판이긴 합니다만 미스티의 운영력 돋보입니다. 자, 이런 하단계 갉아먹기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무릎 선수를 본능으로 잡아냈던 백성처럼 언제든지 또 비리방 위주로 또 경기를 유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릎 선수가 지금 하단을 좀 많이 안 쓰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를 놓여서 어퍼 카운터가 나다 보니까 그 속이는 거죠. 아까도 통발로 선수 속였듯이 어퍼를 하여금 하단은 카운터를 내고 중단을 계속 강요하게 한 다음 잡기라던가 미스티의 선제권을 갖고 오는 공격. 지금 이것이 미스티 선수의 전략입니다. 상대가 하단을 강요하게 놓고 또는 중단을 강요하게 놓고 그의 이기는 카드를 먼저 뽑아내는 네. 자, 이런 플레이 역시 한 수 내다보는 플레이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라이팅 맞아 좋게 오늘 커트가 났어요. 저리도 너무 많이 맞죠. 콤보 벽 금방 자, 벽 앞까지 떨어졌어요. 네. 아우 지금 해볼게. 자, 사이드킥 계속 거리 벌려주다가 눕는 게 나오는 아 자, 랜드민 달렸죠. 예전에 알고 있는 무릎이고요. 자, 플래시는 체력 사이드킥 위에 자, 지트 마무리 퍼펙트. 네, 완벽한 모습. 역시나 벽에 가게 되면 미스 선수라도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 연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뭐 큰 감방 떴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라운드를 놓치지 않는 무릎 선수 파괴력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네, 미스 선수가 잘 뛰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인데 한번 떴었죠. 지금 카운트를 받게 됐으니까. 자, 말 그대로 철벽 방어해야 됩니다. 경맵에서는 무릎 선수에게 떴을 경우에는 그 라운드 지배하기 힘들어요. 네, 잡기 걸리고요. 자, 오늘 잡기 좀 많이 내주는데요, 갑자기. 네, 어째 어퍼 걸조절 하면서 눈물 척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자, 역시 그 정도로 리듬이 좋아요, 미스티. 잡기 자리 바꾸지도 못하고요. 이번엔 풀었습니다. 자, 대시백기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네. 자, 어퍼 떴어요. 떴어요. 네, 하단한 타이밍에 어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때리거든요. 하지만 한 방이 있거든요, 무릎 또. 자, 벽입니다. 자, 벽이에요. 자, 하지만 위기타게 하는 모습이 힘드네. 위기타게.
타기를. 자, 이렇게 되면은 1대1 가죠. 1대1 타이 가는 분위기죠. 마무리 1대1 타이에 성공하는 미스트입니다. 아, 또 횡을 땡겨줘야 되는데 너무 브라운 선수가 조심하는 게 사실이고, 브라운이 중단이 좀 좋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브라운 라이팅 블로우가 있습니다만, 뭐 라이팅 블로우, 스탱크, 물러먹지 있으면 또 막히면 또 딜레이가 있으니까. 근데 좀 빠른 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예요. 자, 사실 이럴 때는 잡기 걸 예상해서 한번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앉아서, 네, 리프트포로 때리면 한번 찬스가 오긴 하거든요. 라이트닝. 자, 라이트볼 일단 중단을 또 심어주죠. 네. 여기. 자, 저런 타이밍에. 찍을 때 또 이제 풀어줘야죠. 지금 거기 앉는다면 좋습니다만, 앉지 않는 게 무슨 고집이거든요. 걸리고. 자, 하지만 끝자리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데미지 네.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잡기를 해주는 그룹. 그룹. 어! 자, 여기서 위험했어요. 왜 위험했죠? 오히려 이번 것처럼 서있다 네. 앉으면서 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병 마무리되네요. 무릎 선수 일단은 담을 좀 잡았고, 민 선수의 큰 거를 좀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윈드밀이라든가 비디바를 쓸 타이밍을 주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잡기가 약합니다. 잡기에 계속 좀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가 중단기를 두고 들어오게 만들면서 들어가는 어퍼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때릴 수 있는, 가장 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 중단 이번에 예상했네요. 마퍼치, 아, 마킹 때려주고, 뒤로 도망가는 미스티, 덤블링 치고, 그런데 또 맞았어요. 자, 플라잉의 끝자락, 역시나 이게 바로 브룩 선수의 감입니다. 네. 자, 무릎 치고, 원투, 하단, 계속하지만, 이러면 모르죠? 모르죠, 이러면. 그래서, 나보고 안 치는 게 좋다는 걸 알았어요. 자, 심리전 걸죠, 심리전 걸죠, 심리전 걸죠, 미스티가 갑니다. 어, 많이 때렸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를. 어, 자, 어, 이러면, 이러면. 자, 레이지 잡고 올라가, 레이지 잡죠. 야, 아르마다를. 야, 좋게 때리네요. 네, 지금은 네, 하단을 했는데 아르마다이기 때문에 패치가 됐죠. 점프로 이행되면서 공을 주기 때문에 하단을 취합니다. 아, 그렇죠. 2대1까지 가고요. 야.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기를 한 방으로 또 무너뜨리고요. 자, 모르겠는데 2대1까지 가면 무릎 선수 힘든 게 다시 잡기. 결국 걸린 미스. 워낙에 또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단단한 운영이 가능한 무릎이라서 네. 공격력 내주고 상대 역전도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오늘 미스 기세가 페리바. 결국 때리네요. 결국 페리바가 들어가는군요. 자, 여기서 끝내겠다 심산. 자, 무릎은 견낼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시간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무릎. 자, 원투. 자, 얼마나에서 잘 빠져나오나요? 원투. 원투 보디. 자, 거리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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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1대0입니다. 야, 이거는. 야, 진짜 3회 연속 우승 코앞에서. 네. 자, 변화 끝까지 올린 무릎이고요. 야, 미스트가 이렇게 나가겠네요. 야, 미스트의 강력함이 보이고 있고. 와, 다시 한번 또 미스 선수의 공포가 또 시작되는 건가요? 2대0은 힘든 스코어거든요. 힘들이라는 건 글쎄요. 진짜 글쎄요란 말밖에 할 게 없는 스코어. 자, 물론 뭐 지변싸움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지지난번 로얄럼블에서도 쉽진 않았어요. 3대 승부도 있었고 브루 선수는 항상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승한 건 맞습니다만, 야, 미스트의 기세, 오늘의 판짝이, 오늘의 운영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3대 역전 글쎄요. 네,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네, 거의 완벽히 가까운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다 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기마저도 네, 지금 잡아냈기 때문에 나이트에서도 한 번 더 고집합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이래서 미스 선수가 강하다고 선수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죠. 네. 자, 한번 보죠. 네, 정말로 약한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 에디로서. 야, 이게 정말 누가 만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약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에디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와서 이런 모습.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운영적인 부분. 잡기 걸리고요. 자,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되는 게 상대 네. 무릎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퍼 원투. 자, 오다 걸려, 오다 걸려. 걸려요. 자, 미스티의 누나다리. 네. 자, 일단은 네. 당황하고 있을 그런 상황. 계속 돌려주고 레이저 잡아버려. 완벽하게 밀어붙입니다. 완벽하네요. 예. 네.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건 우승하기 전까지는 예. 웃지 않겠다. 네. 이기기 전까지는 야. 그런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꼭 볼 때 혹시나 또 밀어붙거든요. 그렇죠. 자, 그때 비리바 한번 내줬었기 때문에 또 이제 머릿속에는 비리바, 아르마다 네. 뭐 여러 가지 것들 앉았더니는 파생민도 중단하나 이기선다 다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고민이 되죠. 어퍼. 자, 또 들어가자. 하단을 누를 때 좀 더 버티 들어가죠. 그렇죠. 타이밍이 워낙 좋은데요. 지금 뭐라고 할 말이야. 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일반적인데요. 자, 레이스에서 없어요. 아르마다. 아르마다. 아. 글쎄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머릿속에 네.
복잡해 치고 어딜 막아야 되는지. 어? 자, 어려면? 어려면? 자, 이후에 심리전. 심리전. 저, 뭘 자, 한 번만 가면 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가면은 딱. 아, 갔어요! 자, 아, 이거 큽니다, 이거. 야, 다 심리전 뛰었는데 정말 끝나는 그런 상황. 말도 안 돼. 아, 미스터의 실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2대 0이었던 거예요. 잡았어야 되는 라운드였거든요. 잡았어요, 저. 글쎄요. 아, 골대 앞에서 골을 놓친 상황인데요, 이거는. 골키퍼가 없는데, 이걸. 예. 아, 깜찍하네요, 네. 생각만 해도. 글쎄요. 자, 자. 네. 갑자기. 자, 윈드민. 자, 근데 끝자리에 걸렸기 때문에. 네. 뜨진 않았고요. 아, 근데 미스 잘하네요, 진짜. 네. 완벽하게 잘합니다, 진짜. 이 선수. 이런 선수 이기는 게. 진짜 무릎 선수가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계속 하단과 아르마다를 네. 심어주고 있는 미스티. 자, 잡기까지, 아, 벌써 잡기가 네. 있었죠. 잡기까지 걸리고요. 롱레인지.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상황. 미스티가 안 져요. 자, 계속 지금 무릎 선수를 네. 채워놓고 춤을 추는데. 자,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답답한 건 무릎. 자,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주도권을 주는 건 미스티입니다. 눕죠, 눕죠. 네. 슬슬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미스티 움직임. 어, 스네이크. 자, 아, 되죠. 알았어요. 네. 네. 눕겠지? 하단, 몰아다녀 뜨면서 바로 네. 마무리. 하단의 끝 마무리. 만약에 스네이크를 맞았더라도 사실은 끝난 에너지가 아니었고, 무릎 선수가 지금 잘못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벌면서 침착하게 하면 언젠가 미스 선수가 뭘 내밀다 실수를 하겠지. 근데 미소는 그런 거 정말 안 합니다. 오늘은 무리하네요. 네. 완벽하게 자로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때려야 돼요. 잡기를 계속 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베리바! 마지막 라운드라 전투가 있는 베리바가 들어갔대요! 자, 마지막을 암시하나요? 자, 벽으로, 벽으로! 원, 어퍼! 자, 비리바가 들어가는 라운드는 웬만해서 내주지 않았던 미스트인데요. 네,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리지 않으면, 네, 차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맞아 돌려주고, 맞아 돌려주고, 네. 잡기 어퍼! 오지 말라고 외치죠? 하다. 잡기. 자, 계속되는 잡기를 흔들리네요. 무릎이 흔들리네요. 아, 무릎이. 자, 끝인가요? 끝인가요? 자, 체력 없고, 무릎에 마지막 한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 안 돼요. 미스티가 예, 잡으면서 3대 0이라는 스코어. 아,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무릎에 3회 연속 우승이었던 그 최고 업적을 미스가 바로 채면서 자, 두 번째 2회 우승이 됐고요. 네. 자, 돌아온 미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 시즌 6 이후에 개인전에서마저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 무릎 선수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오늘의 미 선수의 그 경기 능력은 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무릎은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 꼼꼼한 준비성이 미스티 선수는 마지막에 웃기 만들었고요. 자, 에디로 이런 플레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정말 꿈을 플레이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에디로 다시 한번 미스티가 우승을 합니다. 아, 이 끊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의 미스티는 정말로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노력의 결실이죠. 네. 그래서 시즌2의 주인공이 됐다가 여러 시즌을 거의 공백기와 마찬가지로 뭐 예선 탈락, 16강 탈락, 패배 고배를 마셨던 미스티 선수가 물론 본 시즌에서 4강 잘했죠. 네. 잘했고 자 로얄 럼블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오늘 꺾었던 상대들 보면은 정말 최고로 일컫는 그런 선수들 나란히 꺾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대 개인전의 최고가 또 된 미스티 선수 예, 축하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에디 열풍이 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자 본 시즌 레저렉션의 어떤 거 이름으로 마무리됐던 본 시즌에 이어서 로얄 럼블 미스티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여섯 번째 시즌의 모든 것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아, 일단 오늘 이번 로얄 럼블은 이제 미국 선수들 덕분에 좀 화제가 되는 예, 그런 경기였었고 이번 시즌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또 노력이 더해졌던 로얄 럼블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는 로얄 럼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미스 선수까지 최고 자리에 올라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그리고 이번 시즌 모든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일곱 번째 시즌으로 인사를 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고요. 택겐 크리시는 다음 윈디스포트 반대나프 게임스와 함께하고 포토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과 성원의 택겐 크리시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뜨거운 함성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드의 박형규 진행의 정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